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면 남의 탓하기에 바쁜 나쁜 이런 습관들은 고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 실천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깨우쳐주며 누가 우리를 가르쳐줍니까? 인간은 교만하고 완악하며 자기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러한 습성들이 남아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의 괴수로 여겼고 죄인이라 여겼던 바울과 베드로를 보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이 어려운 상황에 엎드려 코로나 태풍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어리석은 짓들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제대로 된 백성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코로나라 이런 어려운 사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있지 않나. 어려울수록 이 코로나일수록 온라인으로 아마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 단지 내가 머리로만 예수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단지 입술로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고백하면 천국 갈까? 천부당 만부당한 말 같아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런 값싼 입술에 나불나불한 것 같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에 단 한 번의 이런 순간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은 과정이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오늘 죽는다면 뭐 그 순간에 뭐 구원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내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회개가 동반될 때 우리는 결국에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구원 얻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부분에 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는 중에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네 번째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속성.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은 그의 통치와 그의 다스림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다스림과 통치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우주의 중심, 전 우주의 중심인 천국, 천국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우주 행정의 통치의 중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앉아계시고 여기에 사실은 예수님이 앉아계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전까지는 전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만 나와요. 이거 상징적인 표현인 것을 다 알아요. 신학자들은. 그런데 이걸 자꾸 사도신경이 암송하다 보니까 실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이러다 보니까 그게 실제인 줄 알아요. 네? 이 사도신경의 단 하나가 상징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 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건 상징이에요. 그분이 승리하셨다. 오른편은 승리, 힘, 권세를 상징하잖아. 승리하셨다.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승리하시고 이기셨다. 이기셔서 올라가셨다는 의미요. 그 오른편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고 이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데 오른편이 왼편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상징적 의미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가셔서도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천국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분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재림 때까지. 그런데 그분이 이기시고 오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게 요한계시록 가장 풀기 힘든 두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천년왕국하고 이 구절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에 보니까요. 원문을 보면 이 동사분사 현재 능동 이기고 있는 자요. 현재 이기고 있는 자. 이겼던 자도 아니고 앞으로 이길 자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기고 있는 그 자의 그 사람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앉는 것을 장차 그에게 줄 것이다. 나와 함께 앉는 것을 장차 그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보좌에 앉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좌는 지금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만은 심판의 보좌요, 통치의 보좌다. 이게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보좌, 이 통치의 보좌는 공평과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는 불의하게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에? 오늘날에는 법관이 잘못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도 잘못할 수 있어요. 판단을 잘못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절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악을 행하지 않은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의로우심이요. 완전한 공의로우심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평과 정의가 그의 보좌이신 그분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어떠한 자도 벌받을 자가 절대 거기에 앉을 리가 없고 상받을 자가 상을 받아야지 심판받을 리, 예, 심판에서 어떤 멸망으로 치할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으려면 주님께서 이제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내가 여기에 동사분사 과거 능동태가 내가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 위에 앉았던 여기도 동사분사 과거 능동태요 앉았던 것 같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이겼던 것처럼 나의 아버지와 함께 앉았던 것처럼 그분의 보좌 안에서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보좌에 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됐는데 그 완수해서 결국에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셨대요. 그런데 앞으로 이기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잖아요. 내 보좌가 뭔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내 보좌를 아버지의 보좌인지라고 착각할 때도 있었어요. 이 말의 의미를 모른 채. 왜? 이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어요. 구약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 개라는 암시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장면이 펼쳐진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가 한 개였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선지자도 천국에 간 선지자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미가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느스가랴 이 본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번도 그 부자 구약 성경에서 봤던 보좌는 불이 강처럼 흐르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아주 그냥 심판하는 아주 어미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불의 강처럼 흐르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서 강을 적시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의 과실이 다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보좌 좌우에 뒤로 12개 보좌씩 좌우로 해서 24개 보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깨닫게 되냐면은 우리는요,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줬어요. 아버지께서.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네. 아버지께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생명은 아들에게만 있는데 아들은 그 생명을 성령을 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여 주지 절대 아버지가 직접 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직접 준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긴 오는데 아들을 통하여 온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은 겸손합니다. 희생하세요. 자기를 내주시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으세요. 공의롭습니다. 그분은 선하세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생명의 전달이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이 성령을 결국에 거쳐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요. 보좌를 하나님께서 이긴 하나님의 보좌를 예수님에게 주지만 예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좌가 어떤 거냐? 24보좌의 모든 보좌들을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나눠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밖에 안 앉으세요. 아들밖에 앉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거기는 우리 인간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잘 앉을 자는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당신의 보좌에 준다는데 그 보좌는 24보좌로 펼쳐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심판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통치하는 보좌 왕노를 하면서 영원히 그 통치할 수 있는 그 보좌 24보좌인데 이 24보좌로 예수님의 원래 보좌에 있는데 그것을 나눠준 거예요. 그것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의미인 거예요. 구약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런 계시도 없었어요. 그렇게 앉을 수 있는가 상상도 못했어요. 왜? 구약시대 단 한 사람도 부활체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최초로 부활체로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 그전에 다 낙원에 가 있었지 낙원은 천국의 한켠입니다. 아버지의 보좌에 못 간 거예요 다. 그래서 낙원에 있었고 이 아버지의 보좌는 무서워서 못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감으로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어요. 은혜의 보좌로. 그러나 아직도 그 심판의 보좌는 계속 지속됩니다만은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서 지금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죄와 죽음과 마귀 죄된 본성 이것을 이기는 자들에게 그 보좌를 누구에게 줄까? 그러나 그 보좌는 누구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됐든지 예?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이 가져갈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했든지 아버지가 누구를 위하여 예비했든지 그들이 나중에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24장로의 보좌를 누구의 보좌라고 그 장로들을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장로 하나가 장로들이 이렇게 나오지 그 장로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회계청구법 2020년에 들어와서 하면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강의 때도 얘기를 한 적이 하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가 이긴 자들에 대한 보상이다 그렇게만 해석했어요. 이긴 자들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권한을 이제 쪼개서 24개로 인간들에게도 주신다라는 의미였다라는 의미는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는 제가 수십 권의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과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니까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 의미였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하신 분은 어떻게 했느냐. 그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의 통치의 중심은 보좌인데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의 통치의 보좌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심판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그 어마어마한 땅의 왕들이 와서 그 보좌에 앉아서 이제 심판도 하고 재판도 하고 통치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될 건데 그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는 누구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앉은 자들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제 강의를 들어보면 알지만 이 천년왕국의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를 천년왕국의 기간으로서 천국에 올라가서 지금 부활체를 입고 바로 천국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천년 동안 왕을 하다가 주님 재림시에 동참한다고 모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재림 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 재림 때는 마지막 우주적인 부활 끝내는 것이고 그때는 둘째 부활이라는 것이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다 올라가서 이 천국에서 왕노릇 하다가 온다 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왕노릇 할 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지금도 24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거기에 누가 앉을 것인지가를 심판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누가 왕노릇 할 것인가 그 보좌에 앉을 것인가를 심판하는 일을 하는 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4절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 보좌들은 24보좌들이에요. 복수로 나와요. 24보좌들 하나님의 한 개의 보좌가 아닙니다. 22장 1절과 3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단순데 그게 아니에요.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딱 봤더니 사도 요한이 봤더니 그 심판하는 권세를 주어졌던 자들이 심판을 하는데 이 심판하는 사람 중에 천년 동안 왕노릇해서 그 보좌까지 대표로 앉아있을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뭐 왕노릇을 합니다. 천사들 위해 왕노릇을 하는데 그런데 누가 거기에 앉을 거냐를 심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4보좌에 가면. 그러니까 그 24보좌에 앉을 자가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거기 앉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네. 거기 정해진 게 없어요.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던 그들이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여러 사람을 돌리는 건지 대표자만 앉게 하는 건지는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자오지가 그 보좌에 심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24 장로들이라는 사람이에요. 환란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심판하냐. 거기에 이렇게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 그다음 두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도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 앞에 두 개면 총 네 개고 그냥 앞에 한 묶음 뒤에 한 묶음 보면 두 묶음이에요.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목베임을 당했거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했거나 근데 둘 다를 포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거나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거나 둘 다를 또 의미할 수도 있고 한 번에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네 종류의 사람들이 결국에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왕노를 하는데 그 보좌에 앉을 자는 그 중에 사람이 대표자가 앉겠죠. 이런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순교자들이라는 거잖아요. 믿음의 지주를 지켰다는 거잖아요. 짐승을 절대 따라가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어린 양만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지주를 지키고 목숨까지도 바쳤던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구원에 결국에 합당한 자가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왕노를 모든 사람 다 왕노를 하는 것이지 누구만 왕노라고 누구를 왕노를 하지 않습니다. 다 왕노를 하는데 24보좌는 대표자 그중에서 어떤 자들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할 정도로 그의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 것이고
절대 짐승이 주는 세상의 부귀, 영화, 돈, 명예, 인기 이런 쾌락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기준을 말하고 심판의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지만, 아니 우리는 그렇게 알고 가지만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이 나오는데 행위로 심판합니다. 좌우편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 심판하는데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고 했어요. 옥에 갇혔을 때, 굶주렸을 때, 배가 고팠을 때에, 목말랐을 때,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했던 자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자들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므로 행함의 심판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심판받을 때는 행함으로 심판받을 것처럼 생각하나 구원의 기준은 그렇게 세우면 안 돼요. 구원의 기준은 절대 그렇게 세우면 안 돼요.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조를 지켜가면서 회개하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왕노릇할 자, 더 큰 영광이 주어질 자는 이런 삶의 흔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지금도 24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고 있더라. 얼마나 큰 영광스러움에 살 것인가. 천국에서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영원토록 누릴 것인가. 그 다스림을 계속해서 가질 것인가를 심판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천국에서 주는가? 하나님만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24 보좌를 줬다는 것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 힌트가 하나님 보좌만 있으면 하나님 다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그 지금까지 24 보좌에 앉아있던 자들이 허투루 심판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그냥 알아버립니다. 가면은 딱 알아버려요. 딱 이렇게 뭐 아브라함이 어떤 언어를 썼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통해요. 우리 한국말로 해도 그 사람은 그 나라 언어에도 다 통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버려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가 천국에 가면은 누군가를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자, 고린도전서 6장. 사도 요한도 보아서 알았지만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인데요. 2절과 3절. 성도가 지금 24 보좌에 앉은 자들은 그 보좌에 누가 앉을까 또는 천국에서 얼마나 큰 권세로 왕노릇할까를 지금도 심판하고 있는데, 세상 마지막 날이 될 때 두 가지를 심판해요.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자,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세상을 장차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여기 판단한 말은 전부 심판한다는 말인데 한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 다시. 우리가 천사들을 장차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여기에 두 종류.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고 세상 사람들, 세상에 속해 있던 마귀가 지배하는 것에 오직 세상 건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만 살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그런 사람이 꽉 찼어요. 리플에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느라고.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것을 모른 채 하지 않아요. 다 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밴드에다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성화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전히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연결시키지 마라.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불신자였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게 보일 뿐이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잘 몰라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죽으면 분명하게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세상을 심판. 지금도 심판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20소 보좌에 앉은 대표자들은 심판합니다. 얼마나 큰 영광 속에 이 보좌에 또 앉을 또 누가 있을까 심판하고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두 가지를 심판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해요.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우리가 심판자가 심판자가 되도록 어떤 자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도 이겼어요. 그래서 아버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것인데 그분은 지금 아버지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어린 양이 심판하지만 우리들도 일부 나눠준 24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 24보좌에 앉아서 또 심판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 중에 천사를 심판하고 세상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천사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요 타락한 천사들이 예수 재림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짐승과 거짓 선자하고 그 다음에 사탄 용이 이 삼총사가 바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질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재림 때에 이 악의 삼일체에 해당되는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나머지 천사들은 우리들이 심판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는데도 그렇게 호소하고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너의 네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살인죄를 지었더냐 음행죄를 지었더냐 아무 상관없다. 너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내가 너의 죄값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너의 죄를 없다고 하겠다라는 주님을 거역한 자들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를 거역한 자들 수많은 선자들을 보냈는데 말을 듣지 않으려 마지막에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하리라 했으나 그들이 영문 밖에 데리고 가서 포도원 밖에서 그를 때려 죽였다. 내가 그것을 가만두겠느냐 군대를 보내서 싹쓸이 없어버리겠다. 이게 주님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죽어서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끝까지 거역한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과 자비로운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둘 다를. 그런데 성도들이 이 일을 한다고 말해요. 성도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너가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시험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누가복음 22장 28절 이하를 보면 너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마귀가 막 시험할 텐데 나와 항상 함께 한 자들인즉 모든 일에 주님 편에 속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나를 따라왔던 너희들도 열두 보좌인다. 오직 주님의 길을 가는 거죠. 비난. 오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인 얼마나 비난합니까? 대한민국의 25%가 기독교인이에요.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면 무조건. 그런데 교회에서만 나오면 무조건 무슨 교회에서 코로나가 걸린 것처럼 어딘가서 걸려와서 교회를 퍼뜨렸으니까 교회는 해를 당한 것이지 교회에서 퍼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퍼뜨리는 경우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몰라서 거기에 퍼뜨린 사람은 퍼뜨렸다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남의 다른 데서 걸려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면 교회가 감염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교회가 퍼뜨렸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 잘못되니까 교회에 대해서 매우 비난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니까요. 교회로 엮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쁜 의도로 하면 안 돼요. 언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심판한다니까요. 그 사람과 그의 가문과 그의 자식까지 다 심판할 거라니까요. 하나님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가짜뉴스 퍼뜨리면 안 돼요. 언론이라고 가짜뉴스 하면 안 되고 또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만들어. 언론을 아주 나쁘게 표현하려고 막 만들어, 이렇게. 없던 말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SNS에서 나르는 사람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거. 팩트가 아닌 것을 나눠서 남을 이렇게 나쁘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팩트만을 얘기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남을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 나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잘못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비난과 조소의 화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지켜드려야 돼. 나는 잘못될 수 있어요. 정병진 목사는 잘못될 수 있고 잘못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네. 천국에서는 공의하시고 공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이 어떻게 심판하는지에 관하여는 내일 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좌는 공평과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 기초가 우리 주님의 심판은 그릇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어미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것처럼 생각하되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가를 또 생각하여서 왕노릇 할 자라서 합당하도록 오늘도 죄와 사탄과 마귀와 죄악된 본성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